찍고 제가 여기 이제 쪽파 심을 때 영상을 찍느라고 여기 한 25 구멍에 한번 쪽파를 한번 심어봤습니다. 이게 원래 무 심는 비닐 멀칭인데 이렇게 구멍도 적당히 크고 그래서 쪽파를 그냥 심는 것보다 땅만 널찍하면 이렇게 심게 되면은 구멍도 크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10배 넘게 불어나면은 이 비닐 공간이 커서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실험 삼아서 올해 쪽파를 어저께 여기다가 한 25 구멍 정도 심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배추도 이제 비닐을 다 이렇게 깔고 물론 다 어저께 심었지만 한번 요거는 그무 심는 비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컸을 때또 배추 심는 게 어떤지 한번 제가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 가을 김장배추는 통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맞지를 않는데 요거는 이 베타 후레시기 때문에 이 통이 조금 작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 20포기만 심어가지고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자라나. 그러면 또멜 것도 없고 또 구멍이 커서 비가 와도 물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한 20폭 정도나 한 50포기만 심을까 요걸 한번 심어 보려고 제가 지금 모종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것은 이 베타 후레시 이 배추인데 이 생으로도 먹고 또는 겉절이도 해서 드시고 이 배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막 나눠서 이제 먹고 친척들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제가 요 베타 후레시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. 그래서 가을에 잘 되면 제가 이제 나눔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른 김장배추는 128구다 했는데 요거는 105구에다가 모종을 부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2, 3일만 더 크면은 더 좋은데 지금 요 정도만 돼도 살짝만 만져도 잘 나옵니다. 볶아지 쫙 놔봐요, 한번.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너무 드물게는 아니고 요거는 좀 통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이 평당 포기수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빼봤는데 우선은 이제 이 배추는 제가 이번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이 배추가 이제 요게 떡잎이고 양쪽에 떡잎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속고갱이가 나오는데 지금 속고갱이가 요거는 지금 육장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심으실 때는 여기가 간드렁간드렁하게 흙이 요 밑에까지만 흙을 채워주게 되면 요 위로 흙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배추무가 잘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몇 폭을 이제 심어주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살짝 이렇게 파고서 요렇게 여기다 흙만 놓고 여기다 흙만 요렇게 놔주면은 간드렁간드렁 하면서 배추가 뿌리를 잘 잡아서 잘 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몇폭 심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비닐과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심으시고 여기다 흙을 싹 뺑돌로 돌려놓게 되면은 이 배추가 튀지도 않고 또이 비닐과 펄렁거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.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돼. 이렇게 해서 흙을 여기다 딱 채워놔야 비 맞으면 또 밑으로 더 내려앉지. 이게 구멍이 크니까 이게 얼마나 더잘 크나 한번. 요 베타 후레시 이 배추는 배추 뿌리가 조금 붉은색이 조금 띠고 이 속도 더 약간 노라면서도 색이 짙습니다. 두 뿌리 더 심어야 요거까지는 한번 저쪽에 심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비닐 구멍 크게 뚫어놓는다 심었을 때는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하면 비울 때 물도 잘 들어가고 물만 이제 주고서 상토만 흙 갖다 탁 덮어주면 흙을 받아 뒀던지 그래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딱딱 알맞게 딱 어떻게 20개를 뽑았어? 20개를 여기다 좀 심어봤습니다.
그래서 이것도 이게 비닐이 구멍 큰지다 심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 모종을 저기다가 심었고요. 여기다가 베타 후레시 이 배추를 여기다가 한 20포기 심어봤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